오늘은 퇴행성 뇌질환 및 만성신염의 특효제로 쓰이는 나팔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팔꽃은 밭가나 빈터 뚝방 등의 야생에서 흔치 않게 찾을 수가 있고 맷꽃과의 한해살이 덩굴 식물입니다. 왼쪽으로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잎은 앞면에 털이 있고 어긋나 있습니다. 심장 모양으로 잎이 세 개로 갈라지며 갈라진 조각은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꽃은 7-8월에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으로 피고 줄기와 꽃을 건조시켜 주된 약재로 씁니다. 또한 붉은색 종자는 흑축, 흰색 종자는 백축이라고 하여 약으로 사용됩니다. 한방에서는 견우자라는 약명을 사용하고 꽃이 아름다워 현재는 관상용으로 집에 심기도 합니다. 성미는 쓰고 약간 매우며 차가운 성질로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대장과 심폐에 들어갑니다. 약리학적으로 생리활성과 항암효과, 항연효 능, 골세포 증식, 활성, 회중구제, 만성신염 등의 연구 결과가 나타나서 한약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나팔꽃 주요 성분 중 하나인 8-BT는 장관 내에서 연동작용을 증가시켜 강력한 상하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상하작용은 설사를 일으키게 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특히 나팔꽃 종자의 수지배당체가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하신 분은 종자를 갈아서 물에 타서 먹으면 대변을 매우 잘 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부종과 오랜 체증으로 말미암아 뱃속에 큰 덩어리가 생길 때도 효과가 있었으며 아랫배가 자꾸 뭉치거나 대장암에 잘 듣는 치료제로 쓰입니다. 또한 몇몇 책에는 살균 효과로 일정한 회충구제 작용을 보이기도 했으며 인뇨 작용이 빠르게 있었습니다. 특히 만성신염으로 몸이 자주 붓거나 간경화로 복수가 차오를 때 효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만성신염은 신장염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이 나타나고 단백뇨를 주증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단백뇨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사구체 신염과 같은 신장질환과 고혈압, 당뇨병에 의한 신장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팔꽃을 잘게 분말가루로 만들어 생강즙에 혼합한 다음에 대추와 설탕으로 환을 만들어서 복용하면 즉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뇌장애로 오는 전간 환자들에게 나팔꽃을 탕제와 산재 및 환을 지어서 3개월을 복용시켰더니 만족할 만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선 전간은 간질과 천질이라고 부르며 현대에 와서는 뇌전증이라 합니다. 뇌전증은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세포 이상에 의해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한 번씩 의식장애가 따르기도 합니다. 흔히들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때로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강한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팔꽃은 뇌전증 외에도 치매와 퇴행성 뇌장애로 오는 혈류장애를 막게 되고 전신과 사지가 마비되는 뇌졸중에 쓰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다가 출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하면 반신불수가 되어 평생을 누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는 나팔꽃과 시계꽃, 대추 각 5-7g씩 잘게 가루를 내어서 혼합한 후 식전하루 한 스푼씩 마시면 환자 70% 정도는 치료 및 호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계꽃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약초는 아니지만 현재 마취와 진통작용이 매우 우수함이 밝혀져서 불면증과 공황장애, 신경통을 치료할 때 쓰이는 약재입니다. 그 밖에 나팔꽃잎은 뭉친 어혈과 체내 불순물을 풀 수 있고 겨울철 동상에 걸렸을 때 이것을 달인물로 환부에 찜질하면 치료가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꽃은 차로 달여 먹을 수가 있고 원활한 소변 배출과 부종, 신우신염, 적취, 체내염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나팔꽃은 개화 시기인 여름과 가을에 덩굴 줄기를 그대로 뜯어 사용합니다. 채취한 것은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며칠간 건조시키면 되고 3-5일 정도 말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기를 가위로 잘게 잘라서 서늘한 곳에 저장해두고 필요시에 조금씩 꺼내어 쓰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3-5g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약탕기에 달이시면 독특한 향과 쓴맛이 감소하게 됩니다. 약성이 강하다 보니 식전이나 식후 30분에 하루 2-3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나팔꽃은 독성이 들어있어 뿌리나 줄기를 복용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통사의 효능이 강력해서 비위허약과 기허자는 복용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또한 맥이 약하거나 몸이 찬 사람은 복용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어느 특정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